고인이 된 스티브 잡스가 예견한 대로 21세기는 학문의 벽을 넘어선 융합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술의 창의성을 기업에 접목시키고 디자인의 영감을 제품의 이미지로 변화시키는 사례는 이미 일반화된 기업 경영의 혁신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기업 이미지를 예술 경영을 통해 높이고 스토리가 있는 문화의 옷을 입혀서 시너지를 꾀하는 전략 마케팅은 기업과 예술이 만나는 메세나 운동의 핵심적인 화두로 일컬어집니다. 기업과 예술이 창의적으로 공존하는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전문적인 예술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이곳에서 예술경영 지원사업 아르꼼 프로젝트가 진행 중인데요. 이탈리아어로 예술과 기업을 뜻하는 아르꼼. 예술과 기업이 새로운 동반자로 협력해 나가길 바란다는 뜻입니다. 네, 아르꼼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기획하고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연단이 수행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기업과 예술의 창조경제 시대에 맞는 새로운 어떤 관계 형성을 위한 특히 기업 혁신의 예술을 어떻게 도움을 줄까 모색하는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기업의 혁신을 위한 예술의 활용. 아르꼼 사업을 통해 많은 기업이 열정 가득한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융합의 시대, 예술과 사랑에 빠진 기업들. 창조경제 실현을 앞당길 수 있을 것입니다. 과거 마케팅이나 직원 복지 차원에서 활용되던 예술이 이제는 조직 문화 활성화와 운영 방식의 변화, 업무 체계 혁신 등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예술의 융합, 문화 예술을 통한 창조 경영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소비자에게 특별한 재미와 경험을 전달하는 한 게임 제작 회사. 기획부터 개발 서비스까지 참신하고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데요. 이곳은 이 기업에서 운영하는 미술 공방입니다. 단순히 취미 생활을 지원하는 것이 아닌 미래의 비전을 직원들과 함께 나누겠다는 회사의 의도인데요. 릴레이 회의 대신 창의적인 미술 작업을 통해 업무 효율도 높아집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다는 점이 도움이 많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는 느낄 수 없었던 유화를 그리면서 좀 더 사물을 자세하게 본다는 것에 대해서 느낄 수 있었고 그런 점들이 일을 할 때 좀 더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뭔가 갇힌 일상 속에서 벗어나서 좀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요. 또 이러한 그 감성적인 경험들이 또 업무에도 직간접적으로 많이 영향을 줘서 삶과 일에서 모두 균형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밖에도 기업에서 진행 중인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들. 악기를 전혀 다루지 못했던 직원들로 구성된 더 놀자 밴드는 2년 연속 국제 재즈 페스티벌에 참가하며 게임 음악과 재즈를 접목시키는 신선한 시도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내 프로그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후원하는 단체에서 공연을 하는 등 사회 공헌에도 앞장섭니다. 조직원의 창의성과 함께 기업 이미지도 높이는 새로운 방식의 기업 경영, 창조 경제를 향한 또 다른 접근입니다. 흔한 예로 영화 산업에서 영화 한 편이 자동차 산업에서의 어떤 그 성과와 맞먹는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게임도 그와 같은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게임도 어떤 새로운 것들, 전에 없었던 경험을 만들어내 있어서 예술이라고 하는 낯선 경험들이 많은 효과를 주고요. 그것들이 창조 경제에도 많은 이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높은 연봉과 같은 보상이나 일 자체의 성과보다는 조직 내 관계 속에서 더 큰 만족과 행복감을 얻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예술을 통한 기업 문화의 변화는 더 나아가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쳐 창조 경제 시대, 기업의 강력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이번엔 한 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업체를 찾았습니다. 더욱 특별한 공간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직원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대화의 장, 회사 안 극장입니다. 조직 내부의 문화예술을 도입하려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극장은 저희가 2007년도에 신제품 발표회를 할 때 발표회를 뮤지컬로 하게 됐습니다. 그때 뮤지컬로 소프트웨어 론칭 세리머니를 한다는 게 굉장히 많은 센세이션을 일으켰고
대외적으로 뿐만 아니라 저희 사내에서도 그 이벤트가 각자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 영향이 그 이후로 이전하게 된 이 사옥의 극장, 그 뮤지컬 제목하고 똑같은 더 로드라는 극장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 극장에서는 한 달에 한 번 특별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회사의 개발 사업과도 관련이 있는 환경 영화제인데요. 외부와의 소통의 공간, 시민을 초청해 큰 호응을 얻으며 벌써 14번째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같은 문화예술 행사가 의미 있는 이유는 직원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여러 가지 성취하고자 하는 결과들이 있잖아요. 뭐 매출이라든지 새로운 기술 발전이라든지 이런 쪽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그러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개개인 직원들의 그러한 존재 방식에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새로운 것들을 끊임없이 창조해야 되는 그런 기업의 의무가 있는 이러한 시대에는 어떤 것들을 공부를 하고 갖춰서 개발을 한다기보다 어떤 개개인의 존재 방식에 큰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새로운 쪽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에너지에 문화예술이 영향을 끼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적 역동성으로 이전엔 상상할 수 없었던 변화를 꾀하는 기업들. 이번엔 한 스마트 교육 컨설팅 업체입니다. 직원들뿐만 아니라 다른 기업에까지 예술의 활용 방법을 전하고 있다는데요. 예술을 기업과 결합하는 것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런 예술적인 것들이 어렵지 않게 회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런 기반이 태블릿 PC나 이런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서 하게 되면 접근이 어렵지 않거든요. 예술이라는 것 기반 자체가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사원들의 어떤 창의적인 것들, 창의적인 생각들, 존재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고 또 연합해보고 연결해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배우는 데 시간이 걸리는 악기 대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단체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창작의 기쁨을 누리는 예술가로 함께 변신하며 직원들의 관계도 한층 좋아졌습니다. 기업 문화에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스마트 기기 오케스트라. 쉽게 접할 수 있는 IT 기기를 예술에 응용하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사내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융합이 되지? 그리고 저런 컴퓨터 기기에서 어떻게 음악 소리가 나오지? 라고 다 의구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훌륭하게. 21세기 경영으로 넘어오면서 기업에서 필요한 것이 이제 감성이나 직관이나 호기심 같은 것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만들어내는 능력들이 그런 창조의 능력인데요. 사실 그런 것들의 에너지들은 예술에 가득 차기 때문에 기업 안의 예술을 같이 접목하여 경영을 할 때 우리나라가 필요한 새로운 창조 경제에 필요한 기업의 경영 방식들이 함께 개발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술 경영으로 사내 문화를 풍부하게 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갑니다. 창조 경제 시대의 새로운 패러다임. 21세기 예술 기반 경영은 미래를 내다보는 투자입니다.